어이 깜짝이야! 니들 뭐야? 뭐긴 뭐예요. 어디서 땅 꺼지는 소리가 자꾸 나니까 땅은 괜찮나 보러 왔죠. 뭐라고?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걱정은 무슨, 그런 거 아니니까. 주임님, 이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뭐 드실래요? 그 점심은 혼자 먹을게. 나는 똥이 마려워서 이만. 주임님. 주주님이 묘하게 유선호를 피하는 것 같은데 나만 느껴?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지. 한동안은 힘들 거야. 뭔데? 선우 씨가 뭐 실수라도 했나? 아니. 아, 그럼 뭔데? 아니, 근데 너는 왜 자꾸 반말이야? 내가 너보다 한참 오빠인 거 알고는 있지? 오빠는 무슨? 아, 빨리 알려줘. 나도 알고 싶단 말이야. 아, 그런 게 있어. 어린애든 몰라도 돼. 뭐? 어린애? 안신성! 어디가? 얘기해주고 가! 힘내세요. 네? 네. 속풀이 해장짬뽕 라면 때 나왔습니다. 뭐냐? 이 해괴망측한 음료는? 언니 속이 답답하고 근심이 많아 보여서 좀 풀리라고. 신제품이냐? 응, 요즘에 화상 미팅이나 화상 회의를 많이 진행하잖아. 아침 식사 못한 사람들이나 입이 심심한 분들을 위해 만든 메뉴야. 사 먹는 사람이 있긴 하냐? 점점 늘어나고 있어. 회의할 때 몰래 몰래 먹는 짜릿함 때문에 잠이 절대 안 온다나 뭐라나. 왜? 언니는 별로야? 이건 뭐랄까 좀... 망했다. 언니는 맛집 판독기이자 히트메뉴 감별사인데 별로인 건가? 별로면 어쩌지? 완전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종류의 라면 박스를 창고에 가득 채워놨는데 안 되겠다. 왜? 한 달치 결제할 테니 아침 8시 50분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종류별로 배달 오도록 해라. 응? 이렇게 클래식하고 좋은 아이템이라니 매월 정기 이용해주지. 내가 바로 VIP 고객이다. 그런 건 좀 두괄식으로 말해라. 뉴질랜드 카카포 같은 년. 잘 먹었다. 기분이 좀 나아진 곳. 이따가 또 들리지. 언니는 좀 그만 와. 에휴, 이게 장사를 하는 건지 언니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건지. 저 주문할게요. 네?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어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가? 주임님, 같이 갈까요? 아니, 오늘은 아롬이랑 갈게. 네? 야, 빨리 가자! 저랑 반대 방향이죠? 네가 오늘 일을 깔끔하게 해서 맛있는 것 좀 사주려고 한다! 당장 와! 네? 아니, 잠깐! 주임님! 왜 날 피하시는 거지? 내가 그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안신성은 알까? 아직 출발 전일지도 몰라. 주차장으로 가보자.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막지만 않았어도 제 시간에 채린 씨를 데리러 갔을 거고 이렇게 허무하게 그녀를 보내지 않았을 거야. 그게 왜 내 탓이야. 그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떠난 건 좀 더 지난 후였잖아. 그래도 그날 이후 나랑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실망한 거야. 난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말은 바로 해야지. 그 여자한테 잘 보여서 한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아픈 여자를 왜 좋아해? 채린 씨는 나에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여자야. 함부로 말하지 마. 아니, 오빠는 날 좋아해. 그러니까 그날도 날 선택한 거잖아. 그럼 안아줘. 나한테는 소중한 친동생 같은 존재야. 하지만 채린 씨는... 그런 나를 혼자 보낼 건 아니지? 지난번에 오빠가 나 혼자 보내서 나 큰일 날 뻔했잖아. 그건 정말 미안해. 오늘만 데려다줘. 그럼 다음부턴 곤란하게 안 할게. 그럼 오늘만이다. 맞잖아. 오빠는 날 좋아하잖아. 너랑 채린 씨는 달라. 이제 그만 날 놔줘. 너도 다른 사람도 좀 만나고 네 인생을 좀 살아. 또 시작이네. 얼굴도 괜찮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금수저 도련님이라.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주정현 주임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 굉장히 흥미롭네. 민서야, 내가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내 말 뜻은... 아니, 오빠 말이 맞아. 그동안 너무 오빠만 바라본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니, 그게 무슨... 잘 지내. 민서야. 어느 것을 고를까요? 다녀왔습니다. 여, 선호 왔냐? 뭐 하세요? 그게 말이다. 아들한테 라면 끓여주려다가 불 올린 걸 깜빡했지 뭐냐. 거기 그대로 두세요. 금방 씻고 나와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야, 오랜만에 선우가 끓여준 명품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건가? 잘 먹겠습니다! 야마, 너 그 뭐냐, 그 찌질이 같은 안경 벗으니까 훨씬 낫구만. 그러고 다녀 임마, 그냥 활보기 좋다. 야, 역시 그게 좋을까요? 아, 그래 자식아. 그리고 너 없는 동안 집 좀 둘러봤더니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더라. 친구들도 안 놀러오냐? 왜 초등학교 땐 종종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버지도 참, 그게 언제적인데. 지금은 밖에서 보죠. 하긴 집에 와봤자 집주인 손만 가지. 여자친구는? 없어요. 아니, 기껏 잘생기게 낳아줬더니 여태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뭐했냐? 그 괴짜 같은 안경 갖다 버려라. 내 생각엔 그 족경 때문인 것 같다. 시력 때문에 쓰는 건데 그렇게까지. 에, 미안 미안. 내가 이 직업병이라 입이 좀 거칠어. 그래서 썸 타는 여자도 없냐? 아니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 쪽 취향인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이 자식, 누구냐? 이쁘냐? 몇 살이야? 어디 살아? 말 안 할 거예요. 저 혼자 좋아하는 건데 말 안 해요. 예이, 뭐하니 오지게 쭈뼛대고 있나 보구먼. 너 임마, 남자가 너무 그러면 매력 없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개뿔. 그러다 진짜 놓친다. 내가 너희 엄마 꼬실 때... 보다 사건은 잘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 한동안 연쇄 강도 사건 잡느라 정신없었지. 그래도 해결됐으니 아들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오랜만에 내 집 가봐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 오니까 좀 살 것 같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캥기는 게 있어서 말이야. 곧 다시 바빠질 것 같다. 며칠만이라도 편하게 지내세요. 야식은 역시 시내 라면대 나왔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메뉴로구만. 웬일로 선우씨랑 먼저 안 가고 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네. 절대로 선우랑 어색해서 피한다고 말 못해. 사랑스러운 동생 퇴근할 때 밤길 위험할까봐 그렇지. 선우씨랑 또 무슨 일 있구만. 아니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여행 갔을 때만 해도 신나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내외하고 그래? 그런 거 아니래도! 와, 이거 정말 맛있다! 한 그릇 더 시켜야겠는걸? 또 말 돌린다! 언니는 항상 이런... 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 저번에도 오셨었죠? 아, 네! 두 번 왔는데 기억하시네요? 지난번에 마신 에스프레소가 너무 맛있어서. 안녕하세요! 여기 완전 맛있죠? 우리 회사 최고의 복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가요? 제가 사실 이 회사 사람이 아니라 지난번에 화장실 급해서 잠시 들렸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거든요. 오! 바깥 세상에서 오셨구나. 여기 음료면 음료, 먹거리면 먹거리. 없는 게 없고 맛도 환상적인데 한번 이것저것 드셔보세요. 서연아, 어서 메뉴 추천이랑 설명해드려. 지금 라면대는 이런 종류들이 현재 나와 있고요. 다음 주 신상은 카레 라면대. 뭐야, 저 역겨운 표정은. 저는 저 보라색 분이랑 같은 걸로 우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자기랑 선우 씨랑 엮으면서 놀래대니까 역으로 놀려줄 국리 신났구만. 애리조나 뿔도마뱀 같은 년. 안녕하세요. 응? 지난번에 회사 앞에서 보셨죠? 위층에서 근무하는 윤민서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쪽은... 같이 일할 일 없으니 그냥 안사원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당신이 강태우 팀장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둘이서 대리님 물먹이니까 좋아요? 그게 무슨... 뭔가 오해가... 오해는 무슨?
회사에 불려오러 소문나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요. 아니 잠깐 제 얘기 좀... 저는 늦으면 주주님한테 뒤지게 혼나서 이만. 저는 그냥 태호 오빠가 좋아서 오빠 말만 믿고 있다가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빠가 갑자기 날 버려서... 어? 전 대리님께 상처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냥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미안해요. 무슨 사정인지도 모르고 너무 막말한 것 같아요. 일어나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전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오빠도 떠나고 대리님한테도 실례하고. 이 여자도 강태호한테 당한 피해자일 뿐인 건가? 강태호, 순진한 얼굴을 하고는 완전 바람둥이의 나쁜 남자 아니야? 좀 진정해요. 사과의 의미로 커피 한잔 살게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추태를 보여서. 아니에요. 제가 말이 지나쳤어요. 나갈까요? 네. 뭐야? 왜 둘이 같이? 출근 시간에 출근도 안 하고 어딜 가는 거지? 윤민서, 혹시 다음 타깃인 건가? 안신성님 입상이긴 해도 뭐라고 귀뜸이라도 해줘야 하나? 무슨 일인데? 아, 그게 윤민서 좀 위험한 여자라 조심하라고 귀뜸을... 와! 주주님! 화장실에서 훌쩍이고 있던 거랑 관련 있냐? 그게... 얘기하고 싶을 때 천천히 얘기해라. 우선 지각하기 전에 들어가자. 네. 그나저나 안신성 저놈은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야? 늦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다리몽댕이를. 죄송해요, 신성씨. 갑자기 울어버려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쳐 올라서 그만. 나야말로 다짜고짜 미안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강태호 팀장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둘이서 대리님 물먹이니까 좋아요? 그게 무슨... 뭔가 오해가... 오해는 무슨... 회사에 불려오러 소문나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요. 아니, 잠깐 제 얘기 좀... 저는 늦으면 주주님한테 뒤지게 혼나서 이만. 아니에요. 신성 씨와 임채린 대리님이 친밀한 관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 같아도 화났을 것 같아요. 두 분 어떤 사이인지 물어봐도 돼요? 어떤 사이? 대리님은 좋은 상사일 뿐이에요. 저는 좀 별난 사원이고. 그냥 단지 그뿐인 사이. 그분은 좋겠어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능력도 있고 제가 남자여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호 오빠도 그분을 선택했고 신성 씨 같이 멋진 분도 따르는 거겠죠? 제가 좀 멋지긴 하죠. 뭐 그쪽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아요. 태호 오빠도 신성 씨처럼 자상했었는데. 내가 자상했었나? 태호 오빠도 대리님도 저 때문에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다 내가 망쳤어. 아, 아니 뭐가 어떻다는 건데. 그 진정하고 천천히 이야기해볼래요? 그게 제가 대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였어요. 은신승 있는 무식게 언제 오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주주님 제가 좀 거들어드릴까요? 뭐냐? 뭐라도 잘못 먹었냐? 네? 뭐가요? 그냥 뭐 요즘 뭔가 침울해 보여서. 재린이가 아파서 떠난 것 때문에 요즘 내가 좀 우울해하긴 했지. 최아롬이 녀석 그런 날 신경 썼던 건가? 이렇게까지 착해질 수 있는 캐릭터라고. 뭐가 진짜 모습인지. 최아롬 너 그거 아니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그러니까 애써 다른 사람처럼 굴 필요 없어. 아니 사람이 걱정을 해줬는데 반응이 그게 뭐예요? 난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아나? 주주님이나 갑자기 그렇게 표정 바꾸지 말아요. 완전 다른 사람 같지. 시끄럽고 커피나 수혈하러 가자. 시간 없잖아요. 안신성은 오지도 않고 선우씨는 오전 반차고 둘이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연료 없이 어떻게 일하라는 거야? 빡세게 일해야 할 때는 당보충이 필수다. 사줄 테니까 군말 말고 따라와. 그래요 가요 가. 와, 같은 대학교구나. 세상 참 좁네요. 요즘 학교는 어때요? 제가 지금 휴학 중이라. 뭐 군대 갔다 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죠. 사람들만 바뀌고. 저도 학비만 아니면 휴학 안 하는 건데
제가 복학했을 때 혼자 외톨이처럼 다니겠죠? 저는 뭐 복학생이라 아저씨 취급받고 있어서 친구가 없지만 서현 씨는 입담도 있고 성격 좋으시니까 금방 어울려 지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리 오너라! 왜 깜짝이야! 주서현, 안녕! 당장 이 가게에서 가장 당도 높은 것들로 4개만 테이크아웃해라! 아, 참고로 3개는 내 거니까 사이즈 업하는 거 잊지 말고! 손님도 계신데 좀 조신하게 행동할 수 없어? 어머, 저번에 오셨던 분이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치! 그러니까 빨리 줘! 남아프리카 망토비개구리 같은 년! 안신성! 아침부터 한 시간이나 말없이 빠지고 말이야! 부사장님 아들이면 다냐! 아까까지 바빠서 넘어갔는데 다음부터는 일 있을 때 미리 말하라고! 알겠냐? 제가 없으니까 역시 일이 안 돌아갔죠? 하필 저도 갑자기 오전 반차를 해서 죄송합니다. 선우, 넌 미리 말했으니 상관없다! 오늘 아롬이랑 내가 어떻게든 다 처리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잘해보자고! 네? 그럼 다들 퇴근! 나는 오늘 아롬이랑 간다! 고생했으니 맛있는 나베집에서 애 밥이나 먹여야지! 네? 전 괜찮... 거절은 거절한다! 따라와! 그럼 다들 내일 보자고! 네! 뜨끈한 국물이 아주 일품인 곳에 들어가주지! 아니, 전 진짜 괜찮은데 그냥 편의점에서... 네! 이런 날은 든든히 먹어야 돼! 두 분이 언제 이렇게 친해지셨지? 뭐, 우리도 절대 못 친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끔 어울리는 사이는 됐잖아?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도 퇴근하죠. 그래, 내일 보자고, 안경보이! 아니, 기껏 잘생기게 나와줬더니 여태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뭐했냐? 그 괴짜 같은 안경 갖다 버려라. 내 생각엔 그 X경 때문인 것 같다. 예이, 보아하니 오지게 쭈뼛대고 있나 보구먼. 너 임마, 남자가 너무 그러면 매력 없어. 알아서긴 개뿔. 그러다 진짜 놓친다. 오늘은 주임님께 말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 누구? 쉿, 뒤에 누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서 잠시만 이렇게 걸어주세요. 네? 뒤에 누가?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제발 앞만 보고 가주세요. 아, 그러고 보니 저번에 회사에서 부딪혔던... 자기야, 오늘 뭐 먹을까? 네? 나 자기 집에서 치킨 먹고 가도 돼? 저기 건물 뒤쪽까지만 대충 대답해주세요. 가도 되지? 응! 와, 빨리 가자! 나 배고파! 그래! 아직 쫓아오고 있어요. 계속 이대로 가요. 저... 스토킹을 이런 방법으로 잠깐 면하기보다는 신고하러 가는 게... 신고해봤자 전과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재범할 확률이 적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한 사람만 더 곤란해져요. 그렇군요. 지금은 겁에 질려서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까부터 전혀 기척이 없는데 한번 확인해볼까? 잠깐만. 나 지갑 떨어졌어. 응? 이제 쫓아오는 사람은 없나 보네요.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경찰이 못 믿어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회용으로 모면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인데 형사거든요.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해보세요. 그분은 피해자를 절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종이 있으세요? 네? 아니요, 없는데. 저는 괜찮지 않은 거 알아요. 실례지만 손 좀 주실래요? 네? 됐어요. 꼭 연락해보세요. 저는 빨리 집에 가야 돼서. 잠시만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유... 류... 여보세요? 선우야, 이거 어떻게 아냐? 네? 뭘 어떻게... 아니, 내가 너 김치찌개 끓여주려고 유리냄비에 참치캔 붓는데 냄비가 터져버렸지 뭐야. 아이 참, 이거 제품에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뭐라면 냄비가 터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다행히 물을 안 넣어서 물바다도 안 됐고 유리 파편만 치우면 돼. 설마, 물도 안 넣고 냄비 가열한 다음 차가운 참치 부은 거 아니죠? 아니? 그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알았냐? 아이 진짜! 뜨겁게 가열된 유리에 차가운 걸 붓는 바보가 어딨어요? 그냥 거기 가만히 계세요. 10분 내로 갈게요. 집에 좀 사고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꼭 전화해보세요. 저 고마웠어요.
얘도 나쁘지 않네. 내일 회사에서 봐요, 류님. 와, 진짜 대박이다. 그치? 근데 확실히 말로 오니까 훨씬 편하다. 맞아. 근데 좀 어색해. 카페에서 일하면서 손님이랑 말로 온 건 처음이야. 우리가 이렇게 친해질 줄은 몰랐지. 그러게. 그나저나 오늘은 이쪽에 무슨 일로 왔어? 카페 하나 때문에 온 건 아닐 테고. 아니, 맞는데? 카페 하나 보고 온 거지. 복학생이라 외로운데 말 잘 통하는 친구도 있고. 어? 그래? 이리 오너라! 아, 깜짝이야! 당장 쌀국수 라떼랑 바타이 에이드 테이크아웃 해주라! 아니, 그런 메뉴 없어! 적당히 해야지 완전 뇌절이네! 없어도 만들어! 알래스카 말고 손바닥 사슴 같은 년! 아니, 언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언니는 없는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 나는 말이지! 없는 걸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죠. 언니 분 눈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나 봐. 퇴근 시간이잖아. 한창 배고플 때라 그래. 너는 배 안 고파?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피곤하겠다. 너무 힘들면 말해. 내가 가게 잠깐씩 봐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쉬어. 진짜? 뭐지? 혹시 이건 썸? 아니야. 그냥 자상한 오빠일 수도 있잖아. 벌써부터 김치국 드링킹하지 말자 주서연. 그 다음엔 내가 좀 맛있는 거 사올게. 아니야, 이건 썸이야. 아버지 말대로, 서연 씨 말대로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어. 게다가 내가 봤을 땐 주주님도 너한테 호감 있어. 그러니까 그만 찌질대고 안경 벗은 모습 커밍아웃 해. 뭐? 전에는 내가 얘기하면 주임님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그거? 그냥 네가 주주님하고 잘 되는 걸 보기 싫어서 했단 말인데? 뭐라고? 그럼 지금은 나는 주주님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동경한 거였지. 동경? 절대로! 내가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서 느껴지는 감정의 차이점을 깨달은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야. 안신상, 역시 임채린 대리님을. 어쨌든 잘해봐라. 고마워. 룰루리 랄라리 쿠쿠룩 빙뽕뽕. 저 오랜만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좀. 아니, 그게 사실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서. 말해야 할 거? 네, 그 못 알아보셔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네? 진정하자. 이대로 안경 꺼내서 쓰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주임님, 죄송해요. 처음 만났을 때 주임님이 못 알아보셨는데 제가 바로 말을 못해서 계속 오해가 커지게 해서 죄송해요. 와, 선우야! 어쩐지 좀 익숙한 느낌이라 했어. 진작 말하지! 내가 너무 난리쳐서 좀 부끄럽긴 한데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주임님! 선우야! 죄송해요. 저 류님! 응? 류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 어제는 고마웠어요. 덕분에 집에 잘 들어갔어요. 잠깐만, 왜 하필 지금?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아니요, 전 괜찮... 유수씨! 어머, 정현씨! 안녕하세요. 류님이랑 아는 사이시구나. 어머, 혹시 두 분 사귀시는... 에? 아니요, 전 사실 이름도 잘 몰랐어요. 길에서 몇 번 마주친 사이. 어제 스토커 때문에 남자친구인 척 팔짱도 껴주고 보호해주셨는데 여자친구분 계신 거면 죄송해서.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와,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많이 놀라셨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번호 주신 건 잘 간직하고 있어요. 유후, 잘해봐요. 네? 아니 잠깐, 번호는 제 것이 아니라. 그럼 다행이에요. 저 데이트 신청하고 싶었거든요. 네? 엥? 저랑 해주세요, 데이트. 저랑 해주세요, 데이트. 밥 사고 싶어요. 우와, 저돌적이다!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뭘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와, 뭐야? 개멋져! 보상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요. 부담스러우시면 더치페이로 어때요? 우와, 못 바꾸다! 제가 요즘 바빠서 죄송합니다. 우와, 절벽방어다! 아, 다행이에요. 저도 요즘은 좀 바빴거든요. 서로 좀 한가해지면 밥 같이 먹죠? 제가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조만간 그때 주신 번호로 전화 드릴게요. 네? 아니, 전 정말 괜찮... 민서씨, 잘 가요! 와, 나는 거의 없는 사람이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대네. 뭐, 이미 한 명은 성공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네, 신성씨! 저 곧 도착해요. 번호 준 거 제 번호 아니에요. 스토킹 당하고 있다기에 제가 아는 형사님 번호를 준 거고. 그런데 제 번호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민서씨가 말한 팔짱은 죄송합니다. 에? 뭐가 죄송한... 아니 그걸 왜 구구절절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선우 뭐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해명이라고 하냐? 빨리 진정하고 정체나 밝혀. 류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류님, 민서씨하고 조만간 식사 한번 해야겠는데요? 유후! 아니요, 그보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 그럼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 뽑아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할까요? 맛있다! 자, 할 얘기가 뭔데요? 저 혹시 주변 친한 사람이 사실 본 모습을 감추고 있다면, 아니 평소에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배신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나요? 범죄자인데 선량한 시민인 척 했다던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외적인 모습이랄까, 본 모습을 숨기려 했던 건 아닌데 작은 오해로 본 모습을 계속 숨길 수밖에 없었다던가. 오, 막 화장 전후가 변신급이고 그런 거야? 풀메이크업인데 사람들이 화장을 연해서 이쁘다고 하니까 차마 그 이후로 생얼 공개를 못하는 그런 상황? 그 반대랄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배신감 딱히 안 느낄 것 같은데? 나쁜 맘 먹고 뒤통수 치는 게 아닌 이상 사람들은 누구나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보여주고 싶은 부분, 보여주기 힘든 부분이 있고, 보여지는 것과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임님,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그건... 어떤 새끼야! 죄송해요. 재민아, 괜찮아? 빨리 가져가! 네... 얼굴이... 얘들아, 조심히 가지고 놀아줄래? 우와, 이 형 좋은 자리다! 와, 근데 둘이 사귀는 거야? 왜? 그럴 리가 없잖아! 얘들아, 다 들리거든! 와, 보라색 코끼리가 화났다! 도망쳐! 저것들이... 네... 당장 거기 안 서! 저, 주임... 우와, 내려놔! 이 바보 멍청이 똥개 보라색 괴물! 뭐라고? 원심불리기 맛 좀 볼래! 우와! 누나! 나도 태워줘요! 나도! 원진 분위기 맛보고 싶은 사람은 차례대로 줄 서라고! 연속 두 번은 안 돼! 뒤로 가! 그래, 내가 좋아하는 주임님은 저런 분이야. 언니, 근데 저 잘생긴 오빠가 남자친구예요? 어? 아니! 나 남자친구 있어! 에? 거짓말! 아, 진짜요? 어디? 사진 봐봐요! 증거가 없잖아! 야, 봐봐! 내 남자친구! 근데 아무 사진이나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 진짜네? 비밀 연애 중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죄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내 남친도 조상권이 있다고! 선우야, 미안하다! 어디 가셨지? 영규 오빠! 서연아, 일은 잘 보고 왔어? 오빠, 고마워요. 덕분에 그동안 밀렸던 일들 싹 다 끝내놓고 올 수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면 메뉴들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금전 등록기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 그리고 손님이 많지 않아서 괜찮았어. 와, 다행이네요. 오늘 도와주신 거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괜찮아,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닌걸.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건 철저해야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 그럼... 저 미안한데 최근에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카드 뺏겼거든. 혹시 현금으로 줄 수 있을까? 네? 네! 오늘 은행도 다녀와서 마침 현금이 있어요. 여기요. 고마워. 저기 서연아, 나 이걸로 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네? 이건 혹시 데이트 신청? 주말에도 일해야 돼서 안 되나? 아니요! 여기 회사 카페라 주말에는 쉬어요! 저 시간 돼요!
정말? 좋아. 그럼 늦잠 자고 넉넉하게 토요일 저녁 6시에 만나는 거 어때? 장소는 피스카토레 부르주미 찰라임 페스츄리 치즈 나초 스트링 스파게티 레스토랑. 에? 거기 엄청 비싼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못 사 먹을 텐데. 에이, 나도 돈 있어. 이걸로는 디저트 먹으러 갈 거야. 그렇지만 나 이래봬도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은수저 이상은 된다. 언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같이 가줄래? 좋아요. 나도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주서연, 이 흰머리 오목눈이 같은 년, 나도 할 수 있어. 연애. 맘 같아선 아예 다른 사람처럼 빡세게 화장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관심 있다고 티내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만족하자. 거울 좀 볼까?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서윤! 어마 깜짝이야! 왜 거울 앞에서 꼴값 떨고 있냐? 꼴값 떤다니! 그냥 눈곱 붙어서 뗀 거야! 됐고! 저녁 시킬 거니까 뭐 먹을지 정해라! 나 오늘 약속 있다고 했잖아! 그러고 보니 오늘따라 달라 보이네! 뭐 데이트라도 하러 가냐? 데이트는 무슨! 그냥 밥 한번 먹는 건데! 뭐야! 진짜였냐? 어떤 놈이야! 건실한 녀석이냐! 잘해주냐! 그놈 전화번호 줘봐라!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게! 어쩜 아빠랑 이렇게 똑같냐? K 장녀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대신 아버지가 돼야 하는 법!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니까! 됐어! 잔소리는 사양이야! 어쨌든 난 나가서 먹을 테니까 그리 알아! 혹시 카페에 자주 오던 그 남자 손님이랑 만나는 거냐? 이럴 땐 눈치가 개빠르네! 사하라 중남부 전박이 하이에나 같은 년! 몰라! 저녁은 선우 씨랑 같이 먹던 거 해! 나 간다! 선우 불러볼까?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아, 여기 되게 좋다, 그치? 네, 그러게요. 좀 더 격식 있게 차려입고 올 걸 그랬어요. 에이, 아니야, 지금 충분히 예뻐. 네? 어머, 이건 진짜 데이트야. 서연아,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싼 스테이크가 20만 원? 주서연, 침착해. 샐러드는 좀 쌀 거야. 샐러드만 먹자. 어디 보자, 샐러드는 제일 싼 게 4만 원짜리네. 무슨 금가루로 만들었나? 진짜잖아. 서연아, 골랐어? 저는 골드 파우더 샐러드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시킬게. 저 골드 파우더 샐러드 하나랑요, 필라델피아 오리공둥이 치즈 텐더로인 스테이크랑 디스커스팅 커스터드 크림 크래커 수프랑 아이마이 미마인 메이크업 홀리몰리 리바이 스테이크 뿌숑빠숑 샹들리에 언더 푸슉 소리나 소파의 장들레 와인 왕왕 큰 조개 터져 파스타랑 그냥 여기부터 줄까? 서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시켜도 돼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몇 개는 취소시키는 게. 서연아, 오빠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따가 깜짝 놀랄만한 거 하나 더 있으니까 벌써 놀라지 말라고. 네? 깜짝 놀랄 거예요? 설마 고백인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응, 완전 좋아하지. 나 취미가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거잖아. 와, 저도요. 술이랑 담배는 안 하시죠? 그럼, 돈도 아깝고 내 건강도 아까운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넷플릭스에선 뭐 보세요? 저는 드라마보단 다큐야. 야, 너도? 야, 나도! 나 다큐 환장하잖아. 이건 천생연분이야. 와, 우리 정말 잘 맞는다. 그러게요. 거의 다 먹었네? 나 잠깐 가져올 거 있어서 밖에 금방 다녀올게. 계산은 아까 너 화장실 갈 때 했으니까 편하게 기다리고 있어. 네! 뭐지? 선물이라도 가져오려는 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화장 고치자. 어머, 미쳤네. 형규 오빠가 못 봐서야 할 텐데. 그나저나 뭘 준비하려고 하는 걸까? 꽃다발? 반지? 목걸이? 아니면 레스토랑과 사전에 이야기해둔 단독 이벤트?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도 드디어 연애 시작이구나.
오빠 어디에요? 사고라도 난 거 아니죠? 디저트 먹은 거 치워드릴까요? 아, 아니요. 아직 아이스크림 국물이 남아서. 일행분은 아직 안 돌아오셨나요? 우선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계산했는데요? 아까 저희 일행이 계산했을 텐데. 아니요, 계산 안 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전화해볼게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서연아, 오빠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따가 깜짝 놀랄만한 거 하나 더 있으니까 벌써 놀라지 말라고. 뭐야? 도대체 뭐지? 이것도 이벤트야?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설마 이대로 튄 거야? 이대로 튄 거라고? 왜? 뭐 때문에? 뭘 위해서? 고급 식사 한번 얻어먹으려고 가게까지 도와주고 가게도 도와주고 설마? 178만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일행분께서 이벤트 하신다고 테이크아웃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나 보네요. 경규이 개새끼. 누구예요? 아, 친구가 곤란한 일이 생겼나봐요.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먹튀란 모양이네요. 먹튀요? 많이 비싼 곳인가요? 비스카토레 부르주미 젤라 햄 페스츄리 치즈나초 스트링 스파게리 레스토랑이에요. 내게는 평범한 식당이지만 서민 친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곳이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어지간히 급했나 보네. 그럼 지금 돈 빌려주신 건가요? 네, 뭐 자존심 때문에라도 돈 떼먹을 친구는 아니니.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가 무슨 모임이라고요? 아, 그 전에 잠깐 화장실 좀. 네, 다녀오시죠. 여보세요? 파란 감자가 떨어졌다. 그게 다 연기였다고? 매일 찾아와 커피를 마신 것도, 틈틈이 가게를 봐준 것도 다... 이놈의 기집애, 재밌게 놀고 있냐? 언니, 나 지금 회사 카페인데... 거기서 데이트 중이냐? 난 지금 선우랑 밥 먹고 있다. 어때, 잘 될 것 같아? 언니... 한 번 만나보는 거로는 안 된다. 몇 번 더 만나봐. 괜찮은 놈인지, 괜찮은 척하는 놈인지. 언니, 여기 빨리 와주면 안 돼? 응? 갑자기? 왜? 그 놈이 나쁜 짓이라도 했냐? 나 지금 너무 언니가 필요해. 잠깐만 기다려라. 선우, 당장 옷 챙겨라. 나 이걸 위해서 고급 식당에서 그렇게 많이 시킨 것도 마지막 만찬이자 내 발목 묶기용이었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난 뭐가 좋다고 아침부터 생쇼하고 그렇게 들떴던 거야. 바보, 멍청이, 주서연. 역시 몇 날 며칠 비위 맞춰가며 노력한 보람이 있네. 잘 먹고 갑니다. 주서연씨? 그러니까 용의자로 추측되는 인물과 저녁 8시까지 식사를 하셨다고요? 정확히는 7시까지 먹었고 1시간은 멀뚱멀뚱 앉아만 있었어요. 저녁 7시 식사 마침, 8시까지 식다니. 1시간이나 상대방이 오지 않았는데 연락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게... 데이트 신청을 한 것도 그놈! 음식을 사겠다고 한 것도 그놈! 깜짝 놀랄만한 게 더 있다고 한 것도 그놈! 계산은 끝마쳤으니 밖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것도 그놈입니다! 우리 겉만 어른인지 속은 애기인 서연이는 그놈이 뭔가 이벤트라도 준비하는 중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많이 먹어 설사라도 터졌나? 곤란하지 않게 참고 기다려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 저 실례지만 주서연 씨와는 어떤 관계이시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둘도 없는 든든한 언니, 주정현입니다! 아, 예. 저는 이번 사건을 맡은 유종혁 형사입니다. 범인 검거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 질문할 것이 좀 많습니다. 협조 부탁드리죠. 예, 그럼요! 그 몹쓸 놈을 잡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뭐... 직접 나서실 필요까지 있네. 어? 선우? 선우야, 너냐? 야, 임마! 또 여기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먹는 거 오랜만이다, 그치?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체린이 떠나고 생각이 좀 많았어서 미안. 아니에요. 이제 내가 부담스럽지 않으신 건가?
애초에 내 착각이었을지도 몰라. 이번에야말로 말할 때가 아닐까? 저 주임님, 저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그냥 얘기하면 되지 갑자기 왜 분위기를 잡고. 그게 그동안 말 못했던 거라 조심스러워서요. 어? 뭔데? 그동안 속여서 죄송해요. 저는 사실... 이놈의 기집애! 재밌게 놀고 있냐? 잠깐만 기다려라! 유산우! 당장 옷 챙겨라! 이 정도면 신이 절대 밝히지 말라고 막는 거 아닐까? 그게... 주임님이랑 식사 중에 서현 씨가 봉변을 당했다기에... 주인님? 주임! 주임님이요! 이놈 봐라. 혹시 좋아한다는 여자가 저 주정연이란 사람인가? 자식, 강한 사람한테 끌리는 타입인가 보구만. 목사님, 이놈 상습범입니까? 제가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놈을 잡아 요절을 내고 싶습니다. 글쎄요, 신원조회도 안 되고 핸드폰도 대포폰이더라고요. 아마 형규라는 이름도 가명일 겁니다. 상습범일지 아닐지는 잡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사건 자체는 단순 사기의 절도 사건인데 이런 형태의 범행은 저도 처음입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회사 내부에 있는 카페보다 훨씬 털기 좋은 곳이 많았을 테고 굳이 계속 찾아와서 친밀도를 쌓을 이유도 없거든요. 돈보다는 피해자분 마음에 상처를 내려는 악의가 느껴집니다. 아무튼 혹여나 그놈이 다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여기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언니, 난 괜찮아. CCTV 분석 중이니까 곧 수배 전단지가 붙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 동생분 안전에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장님, 이번 사건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다. 집에서 보자. 형사님과 아는 사이 같던데. 저희 아버지세요. 어? 유사는 너희 아버지라고? 젠장, 예쁘게 보였어야 했는데. 아버지께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선우 씨한테 이렇게 도움받게 되네요. 들떴던 내가 바보 같아. 서연아, 당분간 집에만 있으라고 했으니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언니, 아니 어차피 같이 시켜 먹을 텐데 굳이. 아니, 난 내일부터 바쁠 예정이다. 주임님, 뭘 어쩌시려고? 뭘 어쩌긴! 얼굴과 특징을 아는 내가 직접 범인 색출에 나서는 거지! 주임님, 이런 건 경찰에 맡기세요. 위험해요. 유산우,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나? 네? 물질적으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활개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밤잠도 설치며 몸을 사리고 있는데 가해자는 먹이사슬 위에 선냥 기고 만장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는 이 상황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네, 역시 주인님 멋있어. 그럼 범인이 출몰할 만한 곳을 탐색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 수상한 놈은 다 붙잡을 거다. 예? 짐승의 쪽발동. 우와! 주인님 기다려요. 당신 그 핸드폰 훔친 거지? 에? 아니에요. 이거 저희 엄마 건데. 거짓말하지 마! 주인님,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말해주고 있어. 이놈은 수상한 놈이라고. 수상한 놈들은 잡고 본다. 그러다가 선량한 시민이면 어떡해요? 이럴 수가. 진짜 범죄자잖아. 우리는 아직 그놈을 잡지 못했다. 날 따라오겠나? 네. 오리고리한 냄새가 나는 걸. 당신 범죄자지? 응? 뭐라는 거야 이 형씨가? 나는 형씨가 아니라 주씨다. 오빠, 나 집 갖고 싶어. 집 갖고 싶어? 누구세요? 이분 어떠냐? 자, 하나 둘 셋 하면 차 뒤로 뛰어드는 거야. 하나 둘. 아줌마, 가요. 어이, 아가씨, 거기 잠깐. 네? 잠깐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어이, 그냥은 못 지나가지. 이게 감히.
갈 곳 없어요. 제 집에도 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꼬리 자르게 하는 겁니까? 제가 진짜 비싼 와인 드릴 테니까. 찾았다. 당신은 이거 저희들보다 범인을 빨리 검거하시다니 면목 없네요. 아니에요. 선우랑 우연히 밥 먹고 가는 길에 우연히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고 우연히 저 사람이 넘어져서 얼떨결에 잡은 것뿐인걸요? 에? 말투가 갑자기... 제 말투가 왜요? 저번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좀 무뚝뚝했죠? 지금이 제 평소 모습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놈 잘 처리해주세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요, 아가씨. 선우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라. 네! 여러모로 특이한 아가씨. 그런 매력에 선우 녀석이 반한 건가? 그나저나, 저 아가씨가 오늘 하루 동안 잡아놓은 범죄자들은 뭐지? 인력 난인 형사과에 탐나는 인재로구만. 언니! 이제 속이 좀 풀렸냐? 안심하고 잘 수 있겠어? 응, 고마워 언니. 내가 쏠게. 야식 뭐 먹을래? 뭐 별거라고. 괴롭히는 놈 있으면 말만 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요절을 해줄 테니. 내가 준 카드 있지? 그걸로 시켜라. 아, 그리고 지금은 족발이 땡기니까 늘 먹던 A세트로 시켜. 언니, 고마워.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알자스 저먼 셰퍼드 같은 년. 와, 너무 예쁘다. 이건 꼭 사야 돼. 아, 월세도 내려면 70만 원은 필요한데 월급날도 멀었고 아빠 엄마한테는 차마 말할 수도 없고. 방송을 다시 할까? 에이, 아니야. 방송 다시 해봤자 봐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래도 해봐? 아니야! 정신 차려, 최아롬. 방송 때문에 몇 번이나 나라 긁었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돈 벌 방법은 아직 많다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연금 마켓 맞아요? 네, 물건 보여드릴게요. 제가 딱 한 번밖에 안 입은 건데요. 여기 레이스가 이뻐서. 아이고, 내가 손녀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데 요즘 아가씨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말이야. 그래서 얼마라고? 3만 원입니다. 아이고, 어쩌나. 내가 가격을 착각해서 2만 8천 원만 갖고 와버렸네. 할머니, 밑장 빼기는 안 됩니다. 계좌이체 해주세요. 에? 계좌이체가 뭐예요? 아, 됐어요. 그것만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 이래서 언제 70만 원을 모으냐고. 3만 원짜리 2만 8천 원밖에 없다고 하고 싸게 삼. 역시 협상의 기술. 아낀 2천 원으로 오면서 오뎅 사 먹음. 이런 풍돈!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방송 그게 뭐라고. 그냥 철판 깔고 하면 되는 거지. 여보세요? 지난번에 같이 합동 방송하자고 연락 주셨었죠? 네, 그거 할게요. 카메라 세팅 완료입니다. 오랜만에 먹방이네요. 우와! 간장게장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됐는데 먹방으로 남겨놔야지! 언니, 그냥 언니 혼자 나와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이번엔 우리 둘 가지 출연을... 맨날 나 혼자 나와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나와서 토크하고 그래야 재밌지! 카메라 앞은 어색해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좀 부끄러운데... 아! 그러고 보니 음료가 빠졌네! 기다려봐, 가져올게! 언니! 근데 저 잘생긴 오빠가 남자친구예요? 어? 아니! 나 남자친구 있어! 저... 주임님... 어? 왜? 거리가 너무 가까워! 왜? 남자친구 있으세요? 응? 뭐? 혹시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 없어! 없는데? 나 완전 솔로야! 없으시다고요? 응! 누가 있대? 주임님이요... 아... 없으시구나. 제가 뭘 착각했나봐요. 으이구, 바보야. 있으면 남친이랑 데이트하느라 바쁘겠지. 맨날 너희랑 놀겠어? 없다. 없구나.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시작할까? 아주 염장질을 하는구만. 이 알락고리 여우원숭이 같은 것들. 어서와. 빠지게 기다렸다고.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떠오르는 샛별인가 했더니 별똥별이었던 그녀! 아롱TV 아롱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뚱구TV 여러분! 아롱TV 방송했던 아롱이입니다! 오늘 방송 잘 부탁드려요! 우와, 채팅창 반응이 벌써 좋네요! 어? 그러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나올 걸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나 할 말 많잖아! 여러분, 들어봐!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거든? 근데 아롱씨가 아주 칼같이 거절을 하더라고! 아, 근데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예? 어찌 된 겁니까, 그걸? 아, 그게... 제가 제 방송에서나 말을 좀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앞에선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때 나와서 괜히 노잼되고 실수할까봐... 에이! 우리 시청자들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그때는 나름 아쉬울 거 없으니까 나 같은 돼지랑 찍기 싫었던 거고, 지금은 방송 사고 때문에 슬슬 복귀가 걸려고 이용해 먹는 거고, 이거잖아! 아니, 진짜 그때 실수할까봐... 좋아! 애교 부리기 해서 시청자들이 만족하면 믿어줄게! 원래 다른 사람이 딜 세게 박아줘야 동정 여론 생겨서 욕 덜 먹고 복귀하는 거 알지? 컨셉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아, 그럼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출연료는 계좌로 입금했고 성공적으로 복귀하면 잊지 말고 한턱 쏘라고.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나를 잡으란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섹션 누나 여르뽕이에요. 오늘은 어떤 순수한 영혼을 타락시킬 거냐면 바로 애기애견 아롱이. 안녕하세요. 아롱TV 아롱이입니다. 여르뽕 언니, 실제로 보니까 너무 섹시하고 예뻐요. 아롱님 시청자분들이 너무 귀엽대요. 혹시 섹시 댄스 가능해요? 언니랑 같이 춰볼까? 네. 아니, 이란! 아롱님과 먹던 피자에서 철수세미가 나왔습니다!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주작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됐어! 이걸로 월세도 내고 옷도 사는 거야! 야! 내가 쏘는 거니까 다들 마음껏 먹으라고! 소화제는 준비 완료! 맘 놓고 먹어볼까?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즐거워 보인다. 뭐냐! 이 엄청난 옷은! 새로 질렀냐? 예쁜들! 감사합니다! 큰 맘 먹고 샀어요! 우주이미, 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주인님, 커피 드실래요? 제가 타올게요. 좋지! 어머, 아롬아, 옷 새로 샀어? 윤민수! 나 바빠! 먼저 가볼게! 우리 아롬이 많이 컸네. 먼저 말을 끊고. 이게 무슨 짓... 응? 무슨 일이지? 어머, 윤주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아롬씨가 갑자기 저한테 커피를... 뭐? 무슨 헛소리야! 이건 네가 내 팔을 쳐서! 아니에요. 아롬 씨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롬 씨,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아니, 어쩌다 남의 팔에 커피를 쏟아. 죄송합니다. 윤주인님, 어떡해요? 팔에 화상 심하게 입은 것 같은데. 민수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병원부터 가요. 빨리!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데인 거예요. 아롬이가 저에 대한 감정이 아직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역시 최아롬이 일부러 뿌린 거로군요. 실수라고 믿고 싶어요.
뭐 아무튼 강태호 문제는 걱정 마세요. 민서 씨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면서 강태호가 제 발로 회사를 나가도록 제가 조치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군요. 그거 참... 잘 됐네요. 아야! 최아롬! 왜요? 주주임님도 저한테 한 소리 하려고 오셨어요? 왜 윤민서한테 커피 뿌렸냐고 욕하러 오셨어요? 그래요. 저 불려오의 사이코패스의 인성 쓰레기 같은 년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냐? 네? 커피! 네가 일부러 뿌린 거 아니잖아! 어째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날 믿는 거예요, 추주인님은? 그랬으면 이렇게 다치진 않았겠지. 그거야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제 쪽에도 쏟은 거일 수도 있죠. 그만! 네? 최아롬, 난 믿는다. 나와 그리고 동료들과 많은 것을 겪으며 성장한 예전과는 다른 너를 믿는다. 조금 진정이 됐으면 이제 알려줄 수 있겠나? 윤민서와 너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서는 대학교 OT에서 처음 만났어요. 예쁜 외모에 밝은 성격. 민서는 잠깐만 봐도 눈에 확 띌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서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정말 마법처럼 민서가 제게 먼저 다가왔죠. 안녕, 난 민서라고 해. 넌? 어? 난 아롬이야, 최아롬. 아롬이? 이름 예쁘다. 응, 고마워. 아롬아, 너 이 앞머리만 거두면 엄청 귀여워지겠다. 이 머리띠 한번 써볼래? 역시 잘 어울린다. 그렇게 우리 둘은 빠르게 친해졌고 어느새 베프라고 불러도 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예쁘고 밝고 매력적인 사람이 내 베프였다는 게.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민서야, 너랑 가기로 한 인스타 여행지 못 갈 것 같아. 용돈이 조금 부족해서 미안해. 뭐? 너 돈 때문에 못 노는 거 아쉽지 않아? 내가 쉬운 방법 알려줄까? 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민서는 저한테 남자를 쉽게 꼬셔서 돈을 얻어내는 방법이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사람의 신뢰를 얻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비위만 살짝 맞춰주고 몇 번 웃어주면 넘어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툭툭 나오던 돈이 마냥 좋았어요. 이 백 받아. 저 오빠가 우리 둘한테 선물한대. 아로마 어때? 저 사람 바보 같지 않아? 비위 몇 번 맞춰주니까 뭐가 계속 나온다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순진한지 몰라. 이렇게 쉽게 돈과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잖아. 아름아. 민서야. 아, 너도 참. 웬 죽집에서 보재? 환자도 많고 맛있는 것도 없는데. 혹시 모르지. 이런 데라도 죽치고 앉아있어야 대학병원 의사랑 눈 맞아서 사모님 될지. 아름아 들어봐.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느 날 민서는 저에게 평소처럼 자신의 계획을 말해줬어요. 다만 그날따라 정보가 심하다 싶었죠. 왠지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만 같았어요. 민서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니? 무슨 소리야. 누가 들으면 범죄라도 저지르는 줄 알겠어. 솔직히 맞잖아. 적어도 나는 손 뗄래. 이젠 더 못하겠어. 뭐? 갑자기 이제 와서? 아, 너는 그만큼 쓰레기는 아니다 이거야? 웃기네. 나랑 같이 해온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적어도 여기서 그만두면 계속 그렇게 사는 너랑은 달라지겠지. 나는 그만할래. 그래. 지금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지갑, 가방 다 어디서 났는지 기억은 나? 지금 그렇게 발 뺀다고 갑자기 성인군자라도 될 것 같아? 너는 나랑 똑같아.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한 쓰레기일지도 모르겠네. 아니, 아니야! 민서와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남을 속여먹는 짓도 그만두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민서 말이 맞았어요. 전 그 애와 똑같은 쓰레기예요. 주주인님도 저 같은 쓰레기 가까이 두지 말고. 멍청한 녀석! 네가 널 포기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넌 바뀌고 있다. 이건 내가 알 수 있어.
그치만... 다시는 그럼 바보 같은 생각 마라. 이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요. 그나저나 네 말이 사실이라면 윤민서는 정말 희대의 악마이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노로패스 3종 세트인데 도저히 그런 악녀로는 보이진 않던데. 못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윤민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왜? 내가 방금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거든. 뭐? 선우 아버님? 응. 뭐라고 하셨냐? 먹튀한 그 자식, 대체 왜 그런 거래? 그게 익명의 누군가한테 사주를 받았대. 뭐? 사주? 응,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파란 감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전부 시킨 거래. 파란 감자? 어? 파란 감자? 왜? 뭐 아는 거라도 있냐? 아니, 그게... 윤민서가 대학생 때 쓰던 학교 이메일 아이디가 블루 포테이토였거든요. 뭐? 역시 이 아이디 계속 쓰고 있었네. 근데 파란 감자가 왜요? 파란 감자. 주주인님? 아버지, 왜 불러 모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배고프니까. 아, 배고프... 예? 아직 저녁들 안 먹었죠? 우리 밥부터 좀 시켜 먹을까요? 예! 네. 경찰서에서 짜장면 처음 먹어봐요. 여기서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데요? 응? 뭔 소리야 언니? 언니 저번에 베라에서 남자 알바 번호 따다 경찰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짜장면 뭔 소리야 서연아.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근데 주임님 오늘은 곱빼기 안 드셨네요. 아, 응. 내가 요즘 입이 짧아졌나 봐. 곱빼기 아니어도 너무 배부르네. 아니 뭔 소리야 언니. 어젯밤에 라면 5개 처먹고도 배고프다고 햇반 3개 돌려서 국물에 밥 말아 먹었어. 우리 귀여운 동생이 오늘따라 자꾸 헛소리를 하네. 입 좀 다물어지겠니? 자, 그럼 슬슬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서연 씨한테는 대충 얘기하긴 했지만 이번 먹튀 사건 생각보다 심상치 않아요. 형규 그 자식, 대체 정체가 뭐예요? 진짜 이름은 박형석. 나이는 29살. 직업은 따로 없고. 그럼 저랑 같은 학교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요, 같은 대학에 다닌 건 맞아요. 다만 대학을 계속 다니고 있는 건 아니고 자퇴를 했더라고요. 불법 도박에 빠져서 빚이 꽤 있고요. 쓰레기 같은 놈이었군. 지금부터 박형석이 했던 진술을 전부 들려드리죠. 제 의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시켜서? 누가? 그건 저도 모르는데. 이 새끼가 장난하나? 진짜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오면서 시작됐다고요.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자세히 얘기해봐. 그게 한 달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기분 더러운 날이었어요. 그날도 사설 토토를 하다 돈을 꽤 많이 꼬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왔어요. 뭐야? 파란 감자? 뭐야 이 새끼? 안녕. 넌 날 모르겠지만 난 널 알아. 혹시 큰 돈 벌어볼 생각 없니? 카톡 닉네임은 파란 감자. 부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게 딱 봐도 가계정이었죠. 뜬금없이 저한테 넌 날 모르지만 난 널 알고 있다며 큰 돈을 벌어볼 생각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딱 봐도 뭐 문자 피싱 같은 사기일 것 같아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대출빚 갚을 날짜도 다가오고 도무지 돈 구할 곳은 없고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 진짜 큰돈 벌 수 있으면 개이득이고 아니면 많은 거고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파란 감자 요구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박살내달라고. 그게 바로 주서연이었어요. 주서연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면 1,000,000원을 주겠다. 그게 바로 파란 감자의 요구였습니다. 그 뒤는 뭐 아시는 대로. 그럼 넌 파란 감자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다못해 목소리나 성별도 몰라? 그쵸.
사실 전화통화도 두세 번 해보긴 했는데 전부 목소리 변조를 해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럼 1,000만 원은 어떻게 받았어? 계좌 이체를 하든 현금으로 주든 했을 거 아니야? 못 받았어요. 구라치다 걸리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감방에서 10년 이상 썩게 할 거야. 알았어! 아니, 받긴 받았는데요! 그 요구 조건을 완수하면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입금된 디지털 지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받은 거라. 그렇다면 확실히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겠구만. 게다가 경찰한테 안 잡히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지 혼자 잠수 타버렸다고요. 연락하던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뜨고. 이 나쁜 새끼. 비밀번호가 뭐였어? 예? 파란 감자가 알려준 디지털 지갑 비밀번호가 뭐였냐고. 파란 감자가 떨어졌다. 그놈의 파란 감자. 대체 파란 감자가 뭐야? 이게 박형석의 진술 내용입니다. 마음을 박살내달라는 의뢰라니.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음모를 꾸몄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네요. 파란 감자와 박형석 모두. 좀 더 봐봐야겠지만 생각보다 꽤 주도면밀한 놈이라 수사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잡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주서연! 응? 너 혹시 윤민서라고 알고 있나? 응? 윤민서? 주임님, 민서 씨는 갑자기 왜... 너랑 같은 학교 선배라던데 최아름과 동기라고. 아, 그 언니? 응, 알지. 우리 학교 초인싸였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응? 어떤 사람이었냐니. 그냥 엄청 이쁘고 성격도 좋고 인기 많은 사람이었지. 아, 그 언니랑 최아름 사이에 뭔가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때 최아름이 완전 불려오로 소문나고 매장당했을걸? 확실히 최아름이 한 말과 일치하는군. 아니, 근데 언니가 그 언니를 어떻게 알아? 아... 민서씨 저희 회사 기획팀이거든요. 에? 진짜? 한 번도 못 봤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라 주서연. 윤민서가 파란 감자일 수도 있다. 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그 언니가 대체 왜. 아직 확실한 건 없고 전부 심증뿐이다. 말도 안 되는 추측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강태호 팀장님? 예? 안신성 씨? 저랑 잠시 얘기 좀 하실까요? 만일 정말 내 동생을 윤민서가 건드린 게 맞다면 그녀는 내 손에 죽는다!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녀니니 내 손에 죽는다느니 그런 소린 하면 안 된다 서연아! 네가 그랬잖아!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바래다줘서 고맙다! 조심히 가라! 언니! 응? 선우씨가 가기 전에 언니한테 할 말 있다는데? 예? 할 말? 말해봐라! 그럼 난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둘이 천천히 얘기하다 와. 할 말이 뭔데? 그게...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주임님, 사실... 저... 아니, 그냥 업무 관련 얘기인데 그냥 내일 회사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내일 회사에서 알려줘. 네, 주임님.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아우, 진짜 답답해서 못 봐주겠네. 이 고구마 100개 처먹은 시칠리아 드럼크 탈 것 같은 놈! 코모도 도바뱀 크러쉬!